이렇게 수십, 수백 명 밑에 깔리게 되면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습니다.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는데 이런 압사 사고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인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제일 좁은 곳이 폭 3m, 길이는 50m였습니다. 가파르고 좁은 이곳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. 발 디딜 틈도 없었습니다. 숨도 제대로 쉬기 어려울 정도로 사람들이 겹겹이 쌓였습니다. 갈비뼈가 압박되면서 갈비뼈가 부러지면서 횡격막을 압박하고 그것이 이제 심장이 정지에 이르는 상황에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몰렸을 때 압사 사고를 막으려면 우선 양팔을 갈비뼈와 가슴 앞에 둬야 합니다. 숨쉴 공간을 최대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. 아예 가방을 앞으로 매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다리는 살짝 앞뒤로 벌리고 서 있어야 합니다. 넘어지지 않도록 균형을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. 넘어졌을 땐 옆으로 눕고 두 팔로 심장과 머리를 보호해야 합니다. 특히 이럴 때도 다리를 몸쪽으로 끌어당겨 숨쉴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. 경동맥 등 핏줄이 눌리면 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목 부분이 눌리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. 여성, 어린이, 뭐 노인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실제로 대처하기가 어렵습니다. 팔을 든다고 해도 그 공간을 금세 다른 사람들이 밀려서 좁아지게 만들 거기 때문에 노약자의 경우 주변에 기둥과 같은 구조물을 잡고 버티면 그나마 힘을 덜 들일 수 있습니다. JTBC 정인아입니다.